영축 총림 통도사가 영축 삼보 이윤과 괴불 헌공으로 개산 1378주년 개산대제 문을 열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21일 수좌 명신 스님과 주재 현덕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괴불을 이윤하는 영축 삼보 이윤식을 진행했습니다. 각종 번을 앞세운 영축 삼보 이윤 행렬은 총림문과 일주문을 지나 괴불 때까지 이어졌으며 통도사 성보박물관 관장 송천 스님이 1여 년간 복원 모사한 괴불 점화식과 괴불 헌공을 보행했습니다. 통도사는 9월 15일부터 경례를 국화로 장엄하고 나도 작가다 등 다양한 전시, 문화행사, 드론쇼 등 축제를 진행하고 오늘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봉행합니다.